수 없는 고통, 통풍. 하늘로 쑤시는 것보다 더 아파요, 진짜.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혈류를 타고 흐르는 요산이 당신의 온몸을 위협한다. 통풍은 관절로 시작해서 내부 장기의 병으로 끝난다. 과음, 과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 통풍에 대해 알아본다. 새벽 2시가 돼 엄지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 통증은 뼈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물을 쏟아붓는 듯 살이 애어왔다. 시간이 갈수록 인대를 당겨 찢어내는 듯 격심한 통증이 있고 물어뜯는 듯 누르고 짓이기는 듯하다. 거실을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이불깃의 무게조차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다. 17세기 유럽의 명의 토마스 시드넘이 급성 통풍의 발작 순간에 남긴 글입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통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국왕과 나폴레옹,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통풍을 알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통풍은 황제병, 부자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의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올해 42살의 진승목 씨는 지난밤 갑자기 찾아온 엄지발가락의 통증 때문에 급히 병원을 찾았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크게 부풀어오른 왼쪽 엄지발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발가락 잘 안 굽혀지네요. 예. 발가락 못 굽혀요? 엄지발가락은? 예.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진승목 씨. 발병이 이틀 전에 통풍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통증 부위의 관절액을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통풍이 맞다면 관절액에서 요산이 뭉쳐 만들어진 요산 결정이 발견될 것이다. 이런 부위들, 이런 부위들, 이런 거 모두 다 이게 결절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빛이 이 결절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걸 보고 이거를 뽑아서 관찰할 수 있으면 100% 통풍이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요산의 양이 많아지면 요산은 뭉쳐져 결정을 이룬다. 만들어진 요산 결정은 관절 주위의 조직에 달라붙는데 과음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요산 결정은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때 백혈구는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를 공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식생활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과다한 영양으로 인해서 몸에 요산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런 통풍이 더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올해 70세의 김종국 씨에게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다. 많이 더 거기가 뻣뻣. 통증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 등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나타났다. 많이 좀 뻣뻣하신 거예요. 이 발이 이제 화끈화끈하고 저 무슨 뭐 열 나는 것처럼 열이 없는데도. 그런 느낌이 오고 쑤셔요. 이렇게 뭐 콱 이제 바늘로 그냥 콱콱콱 찌르고 그러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딴 데로 와서 찌르고.
아주 그냥 그렇죠. 김 씨의 팔과 다리는 크게 변형돼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 통풍 결절이 형성돼 있었다. 아, 이게 뭐가 이게 딱 맺혀 있네요. 손가락에는 흰 알갱이가 촘촘히 박혀 있다. 저게 그럼 유산 덩어리예요? 네, 맞습니다. 유산이 이제 체내에서 높아지면서 아주 균일하게 이게 유산 결정이 쌓이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 피부 바깥으로 저절로 이렇게 터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져서 나올 경우에는 이게 하얗게 비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점차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90% 이상이 엄지발가락 관절, 복사뼈, 발등, 그리고 발꿈치 주변에 통증이 나타난다. 이후 요산 결정은 상체로 이동하게 되는데 팔꿈치 손가락 관절 부위에도 통증을 일으킨다. 요산 결정이 계속 관절에 쌓이면 벌똥이처럼 굳어져 통풍 결절이 되는데 통풍 결절이 점점 커지면서 관절은 변형되고 결국 제기능을 잃게 된다. 손 이렇게 한번 오므려 보세요. 김정국 씨의 손가락은 관절이 변형돼 제대로 구부릴 수 없게 됐다. 붙여보세요. 더욱 심각한 것은 뼈의 손상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 네. 이분이 아주 전형적인 통풍 환자분이신데 지금 통풍 결절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곳에는 더 이렇게 뼈가 손상이 많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분들 여기 지금 뼈에도 보면 이렇게 마치 구멍이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들 이런 여기도 지금 그러시고 이런 데도 이제 뼈가 원래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여야 되는데 통풍 결절이 뼈까지 파괴시킨 것이다.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들 보입니다. 통풍의 발병 원인인 요산은 프린이란 물질에서 생성된다. 프린은 대부분의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섭취된 프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프린이 다량으로 포함된 음식일수록 요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풍은 식습관과 깊이 연관된다. 프린은 말린 새우, 멸치 등 건조된 생선과 소, 돼지 등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맥주 효모는 다른 식품보다 많은 양의 프린을 함유하고 있다. 그 물질이 고기에도 많이 있고 술 종류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맥주에 그 단위 그램당 프린 함유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주나 양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아 한두 잔 정도는 부담 없이 마시게 되는 맥주. 하지만 맥주를 마시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프린을 섭취하게 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맥주 12종의 프린 함량을 검사한 결과 최고 146.39 마이크로몰 퍼 리터가 검출됐다. 이는 막걸리와 와인 두 종류에서 검출된 프린 함량에 비해 최고 6배나 많은 양이다. 반면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서는 프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우리가 측정하는 퓨린 중에서 뭐 구아노신, 아데닌, 하이포산신, 산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맥주에서는 구아노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아노신이 다른 퓨린보다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맥주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칭다오는 유명한 맥주의 산지다. 칭다오에서는 매해 8월 중순이 되면 국제 맥주 축제가 열린다. 칭다오 시민들은 평소에도 맥주를 음료수처럼 즐긴다. 差不多吧. 每天喝一瓶吧. 一瓶. 아, 不那么多. 不是很多. 每天自己家里喝一瓶. 아, 每天. 每天喝. 一瓶. 哎, 要是朋友在一起的话喝三瓶.